윤창중 칼럼 세상 TV가 윤창중 정치학교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전국 투어 특강을 시작합니다.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대한민국의 난세.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 시민들을 직접 만나 함께 토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권 재창출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합니다. 첫 번째 윤창중 정치학교는 9월 22일 금요일 서울 영등포구 갤럭시 호텔에서 3시간 동안 열립니다. 원활한 특강 진행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금지합니다. 궁금한 점은 010-8881-4649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그 김희수에 대한 인사표결에서 찬성 반대 145대 145로 부결됐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사필 규정이다. 김정은이 수소폭탄을 터뜨리는 최악의 국가 안보 파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석기가 누굽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었던,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꿈꾸었던 이석기, 그가 주도했던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냈던 사람이 김희수 아닙니까? 그런 인물을 헌법재판소장에 앉힌다? 모든 헌재 결정은 좌편향 아니겠어요? 그걸 노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사법부 개혁이다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김희수를 헌재 소장에 박을 했지만 참 사필 규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사 자체가 대한민국 같은 분단국, 더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ICBM에 장착할 수 있는 그 핵무기, 그 소형화, 경량화, 실전화에 성공한 북한이 세계적 군사 강국, 핵 보유국의 반열에 오른 이런 상황에서 김희수 같은 통진당 해산을 반대한 그런 사람을 헌재 수당에 앉힌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죠. 정말 사필 규정입니다. 신은 존재합니다. 역사의 신은 존재해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려는 역사의 신은 존재하는구나 하고서 저는 TV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방금 전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이번 인사로 인해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코드 인사로 인해서 그의 리더십에 엄청난 치명타를 입었고, 그리고 김희수를 천거한 민정수석 조국 당연히 물러나야 합니다.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뻔한 잘못을 알면서, 인사 실책을 알면서도 이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집권당 추미애 원내대표 우원식 체제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 집권당의 최대 위기다. 집권당의 최대 위기를 넘어서 저는 청와대의 위기이고 행정부의 위기다. 이낙연 국무총리 체제의 행정부, 청와대 어떻게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집권 세력의 총체적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야당이, 그리고 야당 자유한국당이죠. 대한민국 국민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정신이라면 제6차 김정일의 핵실험이 뻔히 예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드 배치를 트집 잡아가지고
참 한미 관계를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졸혼이라고 그러죠. 그 졸혼 작전 직전까지 파국으로 몰아간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서 사실은 탄핵에 들어가고도 남아야 마땅합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해서 김정은이가 6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게 의도적인 거냐. 고의냐. 이걸 따져물어야 되죠. 그렇다면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 핵 보유국이 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이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세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대한민국의 안보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되고 나서도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어땠습니까? 느닷없이 생트집을 잡고 4개월을 호송해가지고 한미 관계를 파탄내다가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니까 못 이기는 척 말이죠. 나머지 4기를 임시 배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을 끝까지 치면서 사드 배치, 네? 제1포대를 배치한 거 아닙니까? 무슨 임시 배치입니까? 무슨 임시 배치예요? 헌법 제84조에는 무엇이 써 있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냐고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면 형사상의 소추까지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무려 4개월 동안 북한이라는 주적, 의적의 핵개발에 사실상 속수무책이었거나 속수무책이어왔거나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방치를 함으로써 도움을 준 거 아닙니까?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그것이야말로 형사상의 소추까지 받고도 남을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난리발에 문재인 씨는 반바지 차림에 개 끌고 북악산에서 등산을 한다? 등산에 가고 차 기가 막혀서 말이죠. 스마트폰 사진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 이제 안보가 지금 파탄이 나가지고 북한이 구구절에 어떤 도발을 할 것인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마당에 반바지 차림에 환한 미소 짓고 개 끌고 북악산에서 등산하면서 등산객들하고 사진 찍는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그 자세와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찍은 사람들, 찍은 국민들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이 태평성대입니까? 태평성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라는
초강경 카드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천운입니다.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저들은 뭐라 할 겁니까? 침입하다. 웃기는 소리야. 정말 웃기는 소리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수소폭탄을 터뜨려서 그 수소폭탄에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재산과 생명을 희생시킬 수 없어요. 당신들이나 희생당하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조국을 후손한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미국 MBC 방송이 8일 현지 시간이죠. 백악관과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이 요청하라는 이야기예요. 요청이 있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요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이 그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하겠다. 전술핵 재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NBC는 또 뭐라고 보도했느냐.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다. 미국은 이를 막지 않겠다. 는 뜻을 미국 관리들이 중국 측에 밝혔다는 거예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그 기업인으로서 비즈니스맨으로서 정말 이 딜의 달인입니다. 자, 중국한테 당신네들이 북한의 핵 개발을 제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로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도리가 없다. 라고 중국을 향해서 협박할 수 있는 거. 협박이 아니죠. 그렇게 압박할 수 있는 거. 그게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하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8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너희들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북한을 다루지 못하면,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우리로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태도가 그냥 무조건 한반도의 비핵화였죠. 100%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죠.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네? 조태용 씨가 미국을 비공개에 방문해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선임보좌관에게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했다는 거죠. 그때 오바마 시절입니다. 근데 거절 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다른 인물이다. 또 북한을 다루는 방법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6차 핵실험,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다. 그래서 ICBM에 장착해서 미국의 뭐 LA, 샌프란시스코, 뭐 라스베가스, 로스앤젤레스를 때릴 수 정도로 지금 핵보유국이 됐다. 이런 마당에서 미국이 과감하게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냐?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한 강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으로서는 이보다 더 위협적인 그러한 조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트럼프 대통령 대단한 결단입니다.
참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대통령이 있는 마당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아주 현실주의적인 정치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한국으로서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표적인 칠한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칠한파 존 맥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10일 CNN 방송에 출연해서 정말 반가운 언급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 국방장관 송영무 국방장관이죠. 핵무기 재배치를 요청했다. 미국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전술의 재배치를 언급한 데 또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언급한 걸 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한반도 전술핵 배치가 백악관과 미의회 사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와대는 또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맥케인 위원장의 발언이 나오자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또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 알려지자 한반도 전술의 재배치 그러한 의중이 알려지자 또 뭐라겠습니까?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전술의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야말로 남의 다리 긁는 소리. 참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이런 소리를 또 청와대가 했어요. 아직도 대한민국 안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서울 한복판에 북한이 터뜨리는 50킬로톤 규모의 핵수소폭탄이 터뜨려졌을 때 대한민국 심장 수도가 어떻게 공중분해되는지를 문재인 정권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거나 둘째,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자,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독자적인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당위서를 끈질기게 설득해가지고 핵개발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에는 이로 대응하라. 바로 이게 지금 한반도가 처하고 있는 핵 위기의 그 대처 방식입니다. 핵에는 핵이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공갈로부터 이토록 무기력해진 근본 원인의 하나는 1991년 11월. 1991년 11월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1년 1개월 전에요. 임기가 거의 다 끝난 노태우 대통령이 좌파들의 한반도 비핵화 요구. 그때부터 이미 한반도 비핵화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친북, 종북, 반미 세력들이 외치했던 구호입니다. 그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마치 뭐 대단히 멋진 결단인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핵무기 재처리 시설 보유 포기를 일방적으로 먼저 선언했어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핵이 없다. 눈에 선합니다. 제가 그때 언론계 정치부 기자 10년을 중간에서 10년을 마치고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시절에 저는 그 기자회견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외교안보 수석실에서 만든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 먼저 노태우 대통령이 생색을 낸 거예요. 우리가 안겠다. 이것은 결국
한반도 대한민국의 운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서 92년 1월에요. 남북한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사용을 금지하는 5불 선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했지만 북한은 보기 좋게 백지화해버렸죠. 그리고서 핵개발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완전 노태우 정권, 대한민국 정권이, 대한민국이 기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스스로 핵개발의 발목을 잡힌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다음이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에 취임하자마자 북한 김일성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하면서 뒤통수를 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YS가 독자적인 핵 개발을 위한 조사를 치밀하게 벌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청와대 출입 기자입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면서 그때 그에 관한 기사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YS 청와대가 정말로 고심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핵 개발을 하자.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결단을 내리고서 김영삼 대통령이 말이죠. 한번 우리가 핵 개발을 할 경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라고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극비리에 말이죠. 당시에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 PC가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한국이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1년 안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YS는 핵 개발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중도도 아니죠. 시작도 하지 않고 그만 두었고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는 계획을 세웠죠. 대한민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을 알아챈 김영삼 대통령이 민족이라는 그러한 허물, 그 허명에 사로잡혀가지고 안 된다. 폭격하면 안 된다. 강력히 저지해 함으로써 결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레일을 깔아주게 된 거죠. 석윤열 서울대 핵원자력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최소 6개월 안에 핵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6개월 안에. 그런데 그 핵폭탄의 위력은 이번에 김정은이가 했던 제6차 핵실험의 두 배 위력인 100킬로톤의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핵 개발에 딱 시작하면 3주 안에 핵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그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일본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에요. 3주 안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문재인과 청와대가 전술핵 재배치의 미온적인 이유는 사드 배치 때와 똑같습니다. 국내 좌파 세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눈만 뜨면 평화 타령하면서 북쪽 편을 들고 있는 그 자들을 눈치 보지 않을 수 없고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주 생내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를 할 경우에 특히 중국은 아마 생알리를 치고 나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엄청난 보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히 제가 건의합니다. 문재인은 중국과의 단교까지 불사하는 결연한 자세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의도적으로 놓친다면 우리는 탄핵에 나서야 됩니다. 트럼프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 카드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천운에 가까운 돌파구입니다. 기회라는 운, 그 운은 여신의 모습으로 이 뒤태를 보이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 뒷머리채를 과감하게 낙하채 한다는 겁니다. 노무현이 한미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려는 그 발상의 전환을 했던 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판가름내게 할 그 전술핵 재배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마키아벨리가 이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조국의 존망이 걸렸을 때는 그 목적에 유효하다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 참 기가 막힌 어록이죠. 조국의 존망이 걸렸을 때에는 그 목적에 유효하다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 대한민국 안보가 김정은의 수소탄 실험으로 정말 존망이 걸렸을 때 지금 존망이 걸린 이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그 존망의 목적에 유효하다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 이 한 가지는 위정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명심해야 할 일이다. 조국의 존망이 걸려있을 경우 그 수단이 옳다든가 그르다든가 너그럽다든가 가혹하다든가 칭찬받을 만하다든가 창피하다든가 하는 것 따위는 일절 고려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목적은 조국의 안전과 자유의 유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문재인 씨의 최측근 국회의원이란 김모 씨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정말 한가한 소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미 갈파했습니다. 조국의 존망이 걸려있을 때에는 그 목적에 유효하다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 문재인이 트럼프의 가랑이 밑에 들어가서 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국의 존망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의 피할 수 없는 숙명, 운명이고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관철시키기 위해 총궐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트럼프 뒷머리채를 잡아라 라는 제목의 칼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윤창중 칼럼사랑 윤칼세 TV를 보시거나 또 윤창중 칼럼사랑
해서 칼럼을 보시고 난 다음에 좀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릴 때와 드리지 않을 때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그리고 윤칼세 TV 내용보다 자세하고 그것을 문자로 읽고 싶으신 분들 윤칼세 윤창중 칼럼 세상에서 칼럼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22일 네, 윤창중 정치학교 여러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울고든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 써온 세 권의 책,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칩거와 운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6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맺힌 절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